안녕하세요. 조울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실내 꽃식물로 가장 또 인기 있는 식물이 요 앞에 보이는 바로 바이올렛이라는 이런 미니 식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니 바이올렛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요 미니 바이올렛 키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개 영상으로 오늘은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 화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여기 바이올렛 너무 예쁘죠? 오, 지금 꽃철이에요. 꽃이 지금 계속 피고 지고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피고 지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아주 물이 올랐죠. 자, 일단은요, 미니 바이올렛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니 바이올렛이라고 하지만 통괄적으로 부르는 거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고,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세미 미니어처하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파리가 좀 작게, 그 다음에 꽃도 좀 작게 피면서 이렇게 예쁘게 피는 그런 바이올렛을 우리가 미니 바이올렛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꽃식물은 환경만 맞으면 연중 꽃을 잘 피워주는 실내 꽃식물입니다. 그리고 여름철만 조금 주의하시면 그다지 그렇게 키우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식물은 이 미니 바이올렛은 꽃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겹꽃도 겹이 많은 꽃이 있는가 하면 또 세미로 피는 그런 미니 바이올렛이 있고요. 색색이 아주 예쁜 이런 품종을 지니고 있는 미니 바이올렛이고, 이파리 또한 이렇게 이런 무늬 있는 무늬종이 있고요. 일반 그냥 평범한 이런 이파리가 있고요. 이파리를 지닌 미니 바이올렛이 있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트레일형이냐 아니면은 뭐 스탠다드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조금 내가 키우는 바이올렛이 이렇게 스탠다드형으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요것처럼 트레일러형처럼 곁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흐느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요런 꽃들을 피워주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만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요 미니 바이올렛은 햇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꽃식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식물의 그런 어떤 햇빛이나 아니면은 그 광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꽃을 또 잘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바이올렛이 꽃이 안 핀다, 어느 정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안 핀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햇빛을 조금 더 잘 쐬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식물등 아래에다가 놓고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이 미니 바이올렛은 번식도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중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음지 식물이지만, 실내 꽃식물이지만 그래도 햇빛이 아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햇빛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받아야지만 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아주 좋은 이런 생육 환경을 갖고 생육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는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은 요 미니 바이올렛은 아마 성장이 좀 더디가거나 늦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온도 속에서 키워진다면은 요 미니 바이올렛, 특히 여름철에 고온 다습적인 환경이라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갑자기 잘 크다가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조금 관리만 잘 해주시면 특별하게 실내에서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병충해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못 키웠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생장점에 어떤 뭐 곰팡이균이 생겨서 녹아내린다든지 아니면 깍지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얼마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깍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막 까칠하거나 막뭐 병충해가 너무 심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기 좋은 실내 꽃식물입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요 이파리에 털이 퍼송퍼송해요. 요런 식물들은 이파리에 물 묻는 걸 싫어한다 좋아한다? 예,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물 줄 때는 이 미니바이올 물 줄 때는 화분 흙에다가 바로 관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면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분갈이는 보통 봄, 가을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1년, 뭐, 상황 봐서 너무 꽉 찼다, 뿌리가 꽉 차서 이파리 하엽이 좀 잘 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다, 이럴 때는 봄, 가을 중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양제를 줘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 미니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영양이 좀 들어오잖아요. 영양이 잘 들어오면은 이파리가 일단 커져요. 그러면 아프리칸 바이올렛처럼 이파리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별로 미니 바이올렛을 키우는 어떤 그런 멋이 없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요할 때 분갈이만 해줄 뿐이지 영양제 뭐 성장이나 뭐 이런 영양제를 주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꽃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에 대해서도 많이 묻는데 이건 일반 상토에서도 아주 잘 커요. 그래서 일반 상토에도 좋지만 저처럼 이제 심지 화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과습이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그냥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조금 섞어서 보통 2대1로 예, 2대1 정도 펄라이트 상토 2 펄라이트 1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은 제때, 그러니까 물은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게 과습보다는 건조하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데 얘네들은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좀 물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물을 좋아하는 꽃식물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바이올렛 꽃 소식을 또 많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뭐 대략 이렇게 미니 바이올 요런 꽃이다. 요렇게 키우면 좋다.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는요. 요 꽃식물들을 물 주는 거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화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울시구가 또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만나요.